잘못 쳐. 어머 안 넘어왔어. 안 넘어왔어. 안 넘어왔어. 안 넘어왔어. 됐어. 근데 진짜 좋다. 그치? 네. 여기가 좋은 게 애들이 막 뛰어다녀도 넓으니까. 진짜 이런 리조트가 있는지 몰랐네. 저도요. 좀 몰랐어요. 오래됐다는데. 그러니까. 리모델링 했대. 그러면은 딱 언니가 여행을 다녔던 시기가 언제예요? 이제 아무래도 개그맨들이 이제 수입이 뭐 하나 유행어 딱 터트려야 되니까. 2013년도에 느낌 아니까 그 유행어가. 맞아! 느낌 아니까. 이거 하고. 그때부터 돈을 조금 벌기 시작하면서 맞아, 맞아, 맞아. 이제 내 돈이 이제 되는 거지. 보이잖아. 그래서. 해서 다 떼고도 뭔가 이거는 플렉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렇지, 그렇지. 네.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거는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자. 그래갖고 양평동 그 여의도 옆에 네. 양평동에 아파트에 전세 딱 들어가고 짐을 딱 들어놓는 순간 눈물이 막 나는 거야. 어, 집을 산 건 아니지만 전세로 내 돈으로 자수성가해서. 왜냐면 매월 나가는 월세 내는 거 되게 힘들거든. 그 또 원룸에서 딱, 또. 예. 언니 그러면 언니가 데뷔한 지금 얼마나 된 거죠? 나? 나 지망생 1년 한 거 치고 2005년 데뷔지. 아 그래도 여기가 더 많네요. 18년 차? 아, 나는 잊어버렸어. 나 비교하지 말래? 나는 그래. 아직 꼬맹이야. 몇 년 데뷔? 2001년. 몇 년 데뷔? 몰라요. 옛날에 내 우리 집에 비디오에서 본 거 같아. 몰라, 몰라, 몰라. 몰라. 봤어, 아, 몰라, 몰라. 잊어버렸어. 신인, 예신인. 나는 그때 개콘을 너무 사랑했거든. 아, 맞아. 그때가 전성기였죠. 그때가 진짜 막 학교 끝나 와가지고 딱 그 개콘 시간 딱 맞춰가지고 딱 개콘 보고. 또 개콘이 내가 나갔을 때마다 20~5% 개콘. 난리였어, 진짜. 나도 한 세 번 보러 갔었어요. 아, 정말? 어? 출연도 하지 않으셨나? 출연도 한 번 했었고. 네, 맞아, 맞아. 기억 안 나실 텐데 제가 화장실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한 적 있어요. 그래요? 개콘 녹화 나. 근데 사진 찍고 손을 안 씻고 나가시더라. 아, 내가? 나 손 꼭 씻어요. 아직도 기억나. 나 손 안 씻는다.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. 나도 뭐 너무했지. 씻다고 나온 사람한테 사진 찍어달라고. 근데 까먹었나 봐. 사진 찍다가. 개그우먼으로서 힘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힘든 점? 어딜 가든 직업병 같은 건 아닌데 뭔가 나를 내가 스스로 비하... 좀 낮춰야 될 것 같은 느낌? 어딜 가든. 저에겐 진짜 개그우먼 언니들 다 하더라고. 영미 언니랑 친하잖아요. 네. 같이 프로그램에서 언니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. 나는 여잔데. 그치? 어, 난 여잔데. 그런 비하를 사람들이 아, 나를 밟아가면서 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애들이 한두 명씩 있어. 아, 이거 칠려는 애들 있죠. 근데 그걸 버텨야 돼. 난 나도 여잔데. 내 옆에 있는 여자애들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면은 나도 이제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더 심한 걸 치지. 일부러. 약간 직업병처럼 그런다고. 행사를 가더라도 거기 온 가수, 여자 가수들과 여자 배우들과 여자 개그맨 대우가 다르고 우리는 뭔가 되게 내놓고 막 아무데나 내놔도 될 거라는 생각을 옛날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. 관계자들도 그렇고 대우가 달라. 사실 나는 희극인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지. 그럼. 왜냐면 천재야. 난 천재라고 봐요. 진짜로. 사람을 울리는 거는 되게 쉬워요. 웃기는 게 진짜 힘들거든. 웃기는 거 힘들죠. 나는 내가 흰머리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아이디어 짜면서 흰머리가 막 정수리에서 한 두개씩 나면서 딱 5분 코너를 했는데 빵 터져주면은 오! 그냥 끝! 그냥 힘든 거 한 개도 없이 그냥 너무 행복하게 내로 똑같잖아 가수들도 딱 무대했을 때 엄청 연습할 때 진짜 막 아 연습하기 너무 싫다 막 그치? 땀 흘리고 이러고 있다 무대에서 3번 그거 보여주려고 하고 맞아 어. 그때 너무 희열 알잖아 짧으니까 나 여자 개그우먼도 진짜 좋아해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친해진 사람들 되게 많은데 저는 왜 안 쫓아다니셨어요? 오늘 처음 봐요. 내가 좋아하는 여자 개그우먼들이 약간 홍유나 아 김민경 잘 먹고 나랑 같이 먹어주면서 먹장군 해줄 그런 친구들이
너 진짜 잘 먹는다 하면 난 되게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 같고 일단 방을 빨리 나눕시다. 그래, 방을 나누자. 우선 방 혹시 같이 둘둘 나눌 것 같긴 한데 같이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? 따로? 혹시 편하게 지금 현재로선 현재로 없어요. 혼자 있고 싶을 것 같아. 아니 근데 나랑 같이 쓰면 좋은 점, 나 정리를 되게 잘해요. 방을 잘 계속 이렇게 정리해. 남의 것도 정리해주고. 나 정리할 거 많은데. 많구나. 여기 치워줄 거 많아요. 있어야겠다. 아니, 여기 언니야 있으면 쉴 수가 없어요. 물 흘리고 커피 쏟고 술 쏟고 바지 뭐 흘리고. 괜찮겠어요? 나랑 쓰면 힘들 것 같아. 아니 정리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지. 제가 나 안 해. 이번에 눈 그 정하는 방법은 네. 돼지 씨름입니다. 돼지? 왕이 혼자 잘 수 있는 거예요? 왕? 그 소유가 혼자 사는 거네. 돼지 씨름 얘가 1등이야. 누가 봐도 보지 않아도 지금 소유가 1등이라고. 들어와요. 아 힘 쓰는 거는 소유한테 못 이겨. 네, 갑시다. 못 이겨. 아 근데 저 지금 핸디캡이 있어요, 여러분. 왜? 제가 어제 하체 운동을 해서 다리에 힘이 없어요. 더 좋겠네. 아니야. 같이 운동을 해서 더 튼튼해졌을 거 아니야. 아니야. 아파서. 아파. 튼튼해졌단 말이야 지금. 대댄치. 네. 대댄치. 아우 안 됐다. 오늘 처음 봤는데. 그냥 네가 이겼다. 그냥 너 해. 그냥 이긴 걸로 해. 그냥 소유야 너가 이긴 걸로 해. 그냥 너 해. 그냥 이긴 걸로 해. 이겼어. 두 분이 먼저 하세요. 두 분이. 보나마나.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. 아니야 또 은근히 잘할 수 있죠.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다시. 갈까요? 아 벌써 어려워 이게. 오지 마. 오지 마. 오. 안 할 걸. 안 할 걸. 어차피 이길 거 추하게 개추하기만 하겠다. 아, 정말 안 할 걸. 아니 진짜 지금 좀 아파요. 지금 부상 아파. 누굴 위한 게임이에요? 아휴. 그럼 여기서 이긴 사람이랑 또 이제 소유랑 붙는 거. 아니, 비상장비 몰라. 이현아는 힘이 좋아서 아까 이렇게 효과 무서워. 밀어서 넘겨. 빨리. 그렇지. 그렇지. 이것도 방법이다. 잘한다. 잘한다. 역시 날쌔. 꽃게 같았어, 꽃게. 야, 안 넘어가. 빠르다. 빠르다. 아, 진짜 잘 도망가. 우와. 근데 어차피 여기서 이겨도 의미가 없어. 져준 것 같아. 져줬어. 잠깐 쉬었다 갈까요? 아 너랑 해야 되는구나. 잠깐 쉬었다 갈까요? 아 너랑 해야 되는구나. 질걸. 역시. 언니 의미가 없어. 질걸 그랬어. 빨리. 갈까요? 한 팀 날아갈 것 같아. 괜찮아요? 나, 아! 잘 붙여. 어머, 지긴 잘했다.
역시 그 밤? 그러면 저는 무조건 위에 방이죠. 아 정말. 자 오시죠. 해보자. 그래 해보자. 아, 또 돼지 하는 거야? 여기를 잡아야 돼? 위를 잡아야 돼? 아무데나 잡아도 돼. 이게 풀리면 안 돼. 시작. 아, 눈 안 봐야지. 피어눈이 걸렸다. 괜히 했어. 아, 엄마. 합심, 합심. 아, 시원하게 탈락. 합심, 합심. 힘이 좋네. 붙어보자. 어머. 붙어보자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